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다양한 식초 효능, 성분, 활용법, 피부, 미용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중요한 조미료로 사용되었다.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눈다. 식초는 액체 조미료의 하나로 소금과 함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과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초는 일반적으로 당질을 포함한 재료를 원료로 그것이 알코올에 발효시킨 후 초산 발효시킨 것으로 주성분은 초산입니다. 식초는 당분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원료나 제조법에 따라 약 4,000개 이상의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유기산입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초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에 발을 담그면 나타나는 7가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균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균류 제거에 도움을 줘서 무좀이나 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항균 및 항박테리아 작용뿐 아니라 보호장벽을 형성해줘서 이러한 균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이런 식초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대야나 조격기에 물을 채운 뒤 식초 한 컵을 넣고 10분에서 15분 발을 담가주시고 이 과정을 주 2, 3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초 악취를 제거해준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산은 체액의 과도한 생성을 막아주고 모든 세포의 변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악취 제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과 식초를 2:1 비율로 섞어준 뒤 15분간 발을 담가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초는 피부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물에 발을 담가주면 발의 각질을 제거해서 피부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대야나 조각기에 물을 채운 뒤 식초 한 컵을 넣고 10분에서 15분간 발을 담가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각질 제거 및 피부 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은 살이나 티눈을 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 성분의 발에 흡수되게 되면 피부에 수분 함량이 증가해서 촉촉한 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과 흰 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어주고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가줍니다. 다섯 번째, 식초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식초의 산을 이용하면 발 사마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으며 이미 생긴 사마귀 경우라면 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야나 조각기에 따뜻한 물을 부은 뒤 사과식초 반 컵을 부어줍니다. 이 물에 30분간 발을 담가주시면 됩니다. 만약 조격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면봉에 사과식초를 묻혀서 사마귀 부위에 직접 발라줘도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식초는 가려움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발의 가려움증은 균의 과도한 증식이나 건조한 피부, pH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식초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과 사과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어준 뒤 이 물에 20분 정도 발을 푹 담가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사과식초물에 발을 담그면 다리 경련을 완화시켜줍니다. 때로는 다리 경련은 몸의 칼륨 농도가 낮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이 높으면 당신이 갈 수 있는 경련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에 발을 담그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식초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